뭐 희끗한 게 스쳤는데? 아, 지금 모양은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 네? 하늘다람쥐. 미막을 펼쳐서 무려 30m까지 활공하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 동물인 하늘다람쥐. 녀석의 정체는 귀하디 귀한 하늘다람쥐였다. 내가 이제 그 은백색에 가깝고 이런 막이 있거든요. 얇은 막 이쪽에. 네. 점프해서 쫙 펴가지고 중력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쫙 옆으로 마치 그 종이쟁이 나 같은 탈 때 쓰는 겁니다. 다람쥐만 봤지? 이야 신기하네. 평소 보기 힘든 하늘다람쥐가 찾아오다니 신기할 따름. 어, 깼다. 그렇다면 자연에 있어야 할 귀하신 몸이 어쩌다가 벽난로 속까지 들어와서 지내게 된 걸까? 원래 혼자 생활하나요? 녀석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주변 탐색을 해봤는데 이제 많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네. 저기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하늘다람쥐 집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구멍이요? 저기 살아요? 아, 저기. 저기 이제 딱따구리가 만든 굴인데 지금 나무 껍질 다 벗겨 있잖아요. 이거는 위아래서 이 착지점에 따라서 바뀌는 출입문이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다 지금 벗겨졌어요. 저러면 주인이 새가 아니라 하늘다람쥐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도 뛰어댕기느라. 딱따구리 둥지 주변에 나무가 벗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 하늘다람쥐 집으로 추정. 그럼 집을 두고 왜 이 안에 들어온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본 결과 현장에 와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보셨죠? 여기가 이제 자기가 자주 다니던 길인데 내가 살던 곳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 그다음에 진동,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쓰러뜨려 생긴 충격 이런 게 동네 무슨 일 있지?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지. 부부의 집 근처에 위치한 하늘다람쥐의 보금자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도망갈 곳을 찾았을 거라는데. 저 지금 비행 접시처럼 생긴 동그란 거.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길 보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게 계단이 없는 그냥 땅 떨어진 거죠. 내가 보기엔 참 좋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을 디디고 보니 헛디딜 수밖에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천만 다행히 이제 우리 저 좋은 사장님이 일찍 발견하고 먹이를 주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공사 소음에 놀라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한 곳이 벽난로 연통이었다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관계 기관에 발생 신고를 먼저 하고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아니면 이제 전문가 입회하에 포획을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 천연기념물이니까. 보호종인 하늘다람쥐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